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올랐던 지수가 오늘 드디어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 매물대에 강하게 오르서 역사적 고점을 넘기고 지금 2607이었었죠. 여기가 2607을 넘어서서 2648까지 갔던 조정은 12월 첫째 이제 내일 12월 1일이죠. 11월 말에 처음 첫 조정이 신고가 갱신을 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이제 끝났을까요?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주봉상 아직은 계속 가고 음봉이 안 올랐습니다. 아직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대세 상승장에 박스권을 형성했다가 나가는 모습, 그죠? 예, 그래서 아직은 뭐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오늘이 이제 이게 모건스탠리인가요? 정규 그 이제 모건스탠리의 이머징 마켓 지수 때문에 오늘은 좀 포트폴리오 정규 변경에 따른 리밸런싱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집계를 보면요. 막판에 쏟아붓는 모습이 보이죠. 시간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막판에 그죠 꾸준히 팔다가 코스피를 막판에 그죠 매도를 가능했었고요. 한 번에 그 종가 무렵에서 쏟아붓고요. 코스닥은 그리고 막판에 오히려 매수 가담했는데요. 개인은 뭐 오늘 그 외국인의 매도를 모두 다 쓸어담는 이런 엄청난 일을 동학개미가 또 한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기관도 막판에 코스피를 강하게 매수로 전환해서 전체 매수 물량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금융투자가 오히려 매수로 가담했고요. 강하게 처음으로. 그 다음에 뭐 연기금은 아직도 뭐 17.7% 포트폴리오 지금 변경 전략을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오늘 코스닥 코스피를 양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로 외인이 오늘 2조 4천억을 팔았죠. 2조 4천억을 매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들이 무려 2조 2천억을 매수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금은 개인들이 얼마나 지금 아직도 유동성이 있느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현재 지금 그 유동 자금을 빼고 뭐 유동 자금 지금 3천억이라고 그래요. 아 3천조. 3천조라고 그러는데 지금 투자자 예탁금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예탁금이 현재 뭐냐면 62조 9천억입니다. 62조 9,5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CMA 통장 잔고가 64조 7,890억. 이러면 대충 그냥 합쳐도 127조 정도가 되겠죠. 대충 127조가 넘는 거의 뭐 127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127조 7천억 정도가 이게 이제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입니다. 개미가 오늘 그래서 엄청나게 매수를 감행했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강행하는 것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면 지금 얼마를 매도했을까요? 삼성전자 하나만 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오늘 매도한 거를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를 대충 8천 몇백억인가요? 지금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충 일별에서 1,286만 9,699주를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얼마일까요? 대충 그냥 66,700원이라고 떨어진 거니까 66,700원 곱하기 1,266만
9,699주. 그럼 대충 외국인들이 지금 그 삼성전자에만 대량 매도가 거의 8,4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1,200만 주로 그동안에 사던 것은 뭐 400, 그죠? 120만 주 이렇게 사던 것을 한꺼번에 지금 1,20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이 아까 지금 뭐 2.4조를 팔았는데 삼성전자 하나만 자그마치 뭐 얼마를 매도했다고? 8,400억을 매도했어요. 8,450억을 매도했습니다. 외인들의 오늘 매도세가 자그마치 8,500억 정도를 총 매도 2.4조를 매도 중에 매도세가 총 2.4조 매도 중에 삼성전자만 8,5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끝난 건 아니겠죠. 지금 아마 총 이 중에서 오늘 아마 그 모건 스탠리 아마 그 정규 변경에 따른 매도가 이어졌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도 삼성전자를 이렇게 누적으로 매수하다가 언제 그랬나요? 증권사들은 지금 이제 보통 이 목표가를 제시하는데 삼성전자를 거의 다 지금 목표가를 어떻게 하냐면 목표가를 지금 8만 3천 원에서 대부분 증권사들이 8만 4천 원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8만 3천 원에서 많게는 얼마? 9만 원을 제시합니다. 많게는 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있겠죠.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의 반등과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원래가 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요를 창출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주도주가 가게 되는데요. 예, 2015년 12월 달에도 그랬고요. 또 과거에도 반도체가 나갈 때 그런 이제 반도체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앞으로 자율자동차라든지 5G라든지 이런 게 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2017년, 2018년 연이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실적은 점프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2018년에 슈퍼사이클을 좀 끝내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면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수요가 그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는 것이 수요가 주로 인공지능, 그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주행.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데 이제, 수요가 창출되어서 빅데이터의 수요 창출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그래서 이제 대만 그 TSMC하고 이제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 누가 더, 그래서 지금 3나노급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앞으로의 이게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사업을 벌리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오늘은 어떤 삼성전자를 기초 그 모건 스탠리의 그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이머징 마켓 지수에 활용되는 기초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3.66했다가 오늘 갑자기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1200만 주를 이상을 매도를 감행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끝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니고 우리 유전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샀냐 하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오히려 샀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떨어졌는데요. 삼성전자 외인의 대량 매도 세를 한번 8,500, 그죠? 8,500억을 자, 이게 어쨌든 가장 이제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들은 그럼 뭐를 샀냐? 역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를 집중했습니다. SN 그죠? S텍. 얘는 올라갔습니다. 더. 그죠? 또 유진테크. 저건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원익 IPS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늘은 바로 삼성전자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유료원들이 갖고 가는 수익이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이거를 OL에서 뭐 삼성전자 사면 안 되는 거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은 더 큰 수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투자에 개인 투자자는 임해라.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유리하지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거 샀을 때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9만 원 간다는 입장에서는 비메모리 수요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또 하나 외국인이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들어간다 그러면 더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가 커지게 되면 또 비메모리 반도체 또 반도체를 지난번에 11조를 추가 투자한다 그랬습니다. 11조. 국내 평택 시장에 또 하나가 이제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15조를 낸드 플래시의 중국 쪽에다가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200명의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입국을 막았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을 더 늘려서 낸드 플래시도 이제는 삼성전자로 자꾸만 왜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뭐죠? 생산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삼성전자가 대량 매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영향을 받았죠. 갑자기, 마지막, 종가 무렵에서 시장을 확 떨어뜨렸습니다. 42포인트까지 떨어뜨리는 상황은 결국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세 때문에 그랬다. 그것을 개인들이, 동학개미들이 전부 다 매수했다. 그러면 이제 산타레니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로 제가 무료방송이
목요일날 방송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포트폴리오를 어떤 것이 갈 것이냐. 그래서 4분기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는 건 이제 실적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주도주가 뭔지, 주도주가 굉장히 매수 가담해서 가는 전략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조류독감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죠? 조류독감을 대비해서 이미 매수를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알다시피 이글벳이라든지 오늘 지수가 떨어져서 그랬죠. 굉장히 많이 아침부터 갭상승으로 나가들었었는데요. 그죠? 아직도 갭상승으로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백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파루가 있겠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간 편이었고요. 외국인들이 파는 삼성전자를 납품하는 저는 계속해서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매수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예, 우리는 그렇게 매수해서 갔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핵심 하나는 오늘 멋진 뉴스는 뭐 지난번에 혈장 치료제에 대한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부 대책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녹십자, 대웅제약, 그 다음에 종근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이제 항체 치료라는 셀트리온인데요. 역시 오늘 저희 방에서는 그래서 셀트리온은 뭐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갖고 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줬다가 좀 내려왔습니다. 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신고가를 해서 역사적 자기 기업이 지금 역사적 고점이 15만원인데요. 목표가는 뭐 14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고 가는 것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제 역사적 고점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멋진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혈장 치료제도 오늘 이제 그죠? 임상 들어갔다고 러시아에 임상 들어갔다고 이제 발표가 나온 엄청난 일을 벌렸죠. 그게 뭐냐 하면 종근당을 우리는 이제 철장치료제 녹십자하고 종근당을 매수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남들은 포기할 때 우리는 가자. 러시아 코로나19 임상 이상을 지속 권고를 해서 내년 1월 국내 공급 목표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종근당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근당이 올라가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지금도 아마 살짜리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근당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이제 멋진 모습을 보였죠. 뭐 우리는 뭐 끊임없이 여기서부터 사서 지금까지 매수해서 이 조정을 견뎌내고 계속 가는 중이었습니다. 들고 가는 중이었는데요. 오늘 상까지 나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하루를 만들었다. 물론 전체적인 종목은 떨어졌지만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가 우리 투자자들을 기쁨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수해서 가야 되느냐, 그렇죠? 예, 주도주가 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는 점점 19 치료제 우리나라는 백신은 아직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이 치료제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보다도 더 앞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일단 치료제가 일단 뭐 종근당 바이오가 됐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됐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임상 이상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 양리 효과만 이제 결과가 나오면 아마 조기 아마 그 생산을 해서 식약청에서 허가가 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와서 수익을 더 크게 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제 설명을 잘 듣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매수를 가야 될지를 확실히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매수에 대한 방법, 또 지금이 가고 있는 항체 치료제와 혈정 치료제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1월에 내년 1월 공급, 국내 공급 목적으로 종근당이 나파벨탄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제 원래는 그 급성 췌장염 치료제를 예 이거를 지속 권고를 받아서 예 이것이 오히려 코로나 치료제로다가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원래는 나파벨탄이 그죠 급성 췌장염입니다. 예, 치료제로다가 예, 사용했었는데 이것이 러시아에서 이상을 계속 권고하는 바람에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참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해서 갔습니다. 꾸준히. 그래서 큰 수익을 지금 내고 있죠. 대충 지금 뭐 수익은 상당히 크게 나고 있으니까요. 얘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걸 지금 거의 200%는 안 났는데요. 이것을 가게 된 이유는 결정적인 것은 뭐 얘는 돈을 벌고 가는 기업이죠. 예,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면서 가는 기업이라서 우리는 마음 놓고 들고 가도 된다. 그래서 이걸 특히 사갖고 왔는데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매수를 가서 어떻게 수익을 낼지 고민을 해보시라. 저는 정보를 다 제공해 드렸으니까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은 필수로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익 내서 부자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